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공적인 면접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취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회를 만들거나 망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면접은 회사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경비원부터 면접을 접수하는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밝게 인사해 보세요. 면접 중에는 머리를 들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야 됩니다. 뒤로 꾸부정하게 앉지 않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면접관한테 긍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겠죠. 면접 보는 상황은 사람을 떨리게 하죠. 면접관의 질문은 머릿속을 공허하게 만들고 특히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으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면접하기 전에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긴장이 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죠.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질 때 1, 2, 3 호흡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요. 1초 정도 숨을 참고 천천히 내뱉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먼저 숨을 자, 이런 식으로 호흡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줘서 면접에서 더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질문 준비하기입니다.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1분 자기소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지원 업무를 하고 싶은 이유,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답변은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연습하게 되면 면접 중에 긴장하지 않고 보다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체 언어. 신체 언어는 면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접관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거나 다리를 흔들고 고개를 흔들면서 답변하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자신의 답변 모습을 찍어보면 불필요한 동작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말투와 표정, 그리고 차분한 신체 언어를 유지해 보세요. 네 번째, 질문 제대로 이야기하기. 면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면접 스킬을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질문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면접 때 유창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연습이 필요하지만 질문을 이해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가능합니다. 좋은 답변의 출발점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초보 면접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긴장을 많이 한 면접자는 면접관에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답변하기도 합니다. 급하게 답변하게 되면 혀도 꼬이고 준비한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코엑스 면접을 볼때 증강현실 기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은 현실 세계에 디지털 정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실제 환경 이외 가상 이미지, 텍스트, 소리 등의 디지털 요소를 추가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코엑스가 AR 기술을 활용해서 전시회를 계획하면 매우 혁신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최종 면접 전에 저는 이 AR 기술을 활용해서 데모를 준비했었습니다. 코엑스 최종 면접에서 저는 제가 만든 데모를 사장님께 보여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데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면접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곤 했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있을까요? 라는 말에 저는 드디어 제가 열심히 준비한 AR 데모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하시며 데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면접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기부터 열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후에 2, 3초 정도 생각한 후에 답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10월 15일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리치먼드 대학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죠? 그리고 빌 클린턴, 로스페로가 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부시는 재선을 노리고 있었으며, 클린턴은 아칸소주 주지사 출신으로 초선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타운홀 스타일의 대통령 토론은 전통적인 포디엄 형태의 토론과 달리 후보자들이 앉아 있어 방청객과 더 가까이 상호작용하는 형식의 토론입니다. 타운홀 방식은 편안한 분위기와 자유로운 포맷,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특징인데요. 이때 사회자를 맡은 캐롤 심슨은 이러한 토론 형식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열띤 토론 중 심슨은 방청객 중 하나였던 마리사 홀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홀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 부시는 질문에 집중하지 않고 시계를 보면서 딴짓을 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a question right here. Yes, how has the national debt personally affected each of your lives? And if it hasn't, how can you honestly find a cure for the economic problems of the common people if you have no experience in what's ailing them? Well, I think the national debt affects everybody. Obviously, it Personally. has a lot to do with interest rates. It has. She's saying you You, on a personally. personal basis, how has it affected you? Has it affected you personally? Well, I'm sure it has. I love my grandchildren. I want to think that How? th I want to think that they're going to be able to afford an education. I think that that's an important part of being a parent. If the question, if you're, maybe I won't get it wrong. Are you suggesting that if somebody has means, that the national debt doesn't affect them? Oh, what I'm I'm saying is, not sure I get it. Help me with the question, and I'll try to well, answer it. 결국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시는 이상한 답변을 하게 되었고, 최악의 행동으로 방청객인 홀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I've had friends that have been laid off from jobs. I know people who cannot afford to pay the mortgage on their homes, their car payment. I have personal problems with the national debt, but how has it affected you? And if you have no experience in it, how can you help us if you don't know what we're I think feeling? she means more the recession Well, rather listen, than the deficit. you ought to be in the White House for a day and hear what I hear and see what I see and read the mail I read and touch the people that I touch from time to time. 같은 질문에 대해 클린턴은 어떻게 반응하고 답변했는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e. Tell me how it's affected you again. You know people who've lost their Well, jobs and yeah. lost their homes? Well, I've been governor of a small state for 12 years. I'll tell you how it's affected me. 클린턴은 마리사 홀이 한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천천히 마리사 홀한테 다가갔습니다. 클린턴은 질문을 잘 들었기에 좋은 답변을 할수 있었고, 적절히 감정을 이입하면서 홀이 생각하는 관점에 공감했습니다. Every year, Congress and the President sign laws that make us do more things, that gives us less money to do it with. I see people in my state, middle class people, their taxes have gone up in Washington and their services have gone down, while the wealthy have gotten tax cuts. I have seen what's happened in this last 4 years when, in my state, when people lose their jobs, there's a good chance I'll know them by their names. When a factory closes, I know the people who ran it. When the businesses go bankrupt, I know them. And I've been out here for 13 months, meeting in meetings just like this, ever since October, with people like you all over America. People that have lost their jobs, lost their livelihood, lost their health insurance. What I want you to understand is the national debt is not the only cause of that. It is because America has not invested in its people. It is because we have not grown. It is because we've had 12 years of trickle-down economics.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한 것이죠.
오늘 이야기한 면접의 다섯 가지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접에서 첫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를 들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뒤로 꾸부정하게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면접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면접에서 긴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2초 정도 숨을 참고 천천히 내뱉어 보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법은 심리적 안정감을 줘서 더 좋은 면접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흔히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지원 업무를 하고 싶은 이유 등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질문을 사전에 연습하면 면접 중에 긴장하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 언어는 면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를 흔들거나 손가락을 두드리는 등의 불필요한 움직임은 면접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체 언어를 연습해서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중에는 면접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섣불리 답변하지 말고 다시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답변을 하면 보다 명확하고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은 준비된 자세와 태도 그리고 적절한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순간이죠. 다섯 가지 팁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면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